아이고, 핸드폰도 고장나고 친구들과도 연락도 안 되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컴퓨터나 할란다. 네이트온이나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친구한테 쪽쪽 왔네? 영서가! 왜 아버지!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혹시 죽을 뻔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를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만큼 그분의 방법으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파트 2. 사고로부터 보호하시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첫째,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둘째, 무엇을 가르쳐 주셨으며 셋째, 왜 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고3 수능을 마치자마자 친구들과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친구들과 자주 놀러를 다녔어요. 한 날은 친구랑 낚시를 하러 갔는데 핸드폰이 물에 빠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낚시 도중에 또 비가 막 주룩주룩 오기 시작하니까 낚시까지 접게 된 거예요. 핸드폰도 고장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뭔가 예감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만 같은 날이었었나 봐요.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집으로 갔어요. 물기를 막 제거하고 드라이기도 막 해보고 또 밥통에 그것을 넣으면 된다고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밥통에 넣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튼 자포자기하고 저녁에 컴퓨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싸이월드나 네이트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싸이월드는 지금의 페이스북 같은 거고 네이트온은 지금의 카톡 같은 거예요.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났으니 네이트온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친구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딱 그 타이밍에 아버지가 명석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대답하고 아버지께 바로 달려갔어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꽤 오랜 시간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제 방에 와서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를 확인을 하니까 친구가 PC방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저에게 보낸 거였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친구들은 PC방에서 떠나고 없더라고요. 의도 없이 아버지가 부르시지만 않았어도 친구들이 차 끌고 조퇴하러 왔을 텐데 하필이면 그때 아버지가 부르시는 바람에 쓸쓸하게 그날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다음날이었어요. 한 명의 친구로부터 네 소식 들었나? 라고 하는 다급한 소식을 저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친구들이 차를 타고 고령이라는 곳에서 저희 동네 야로로 돌아오던 중에 커브를 잘못 틀면서 가드레일을 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차가 낭떠러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친구 두 명은 충격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전벨트 안에서 살았는 거예요. 병문안을 봐서 제가 보니까 친구들 얼굴과 몸이 찢어지고 깨지고 뭉들었더라고요. 회복하고까지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아무튼 평소처럼 그때에 거기에 제가 타고 있었어요. 제 성격상 저는 200%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3인승 트럭이었던 그 차량 중앙에 제가 타고 있었으면 낭떠러지에 트럭과 함께 떨어져 죽었거나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하더라도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요? 파트 3.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죽을 뻔했던 경험들과 함께 어떻게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는지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깨달은 첫 번째, 핸드폰이 물에 빠져서 고장이 났을 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때 아마도 제가 예수님께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핸드폰이 낚시하다가 물에 빠진 건 저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운전하던 중에 옆에서 길 안내하던 사람이 길 잘못 안냈다고 짜증내거나 고속도로 잘못 들어갔다고 짜증내거나 핸드폰이 변기통이 빠졌다고 고장났다고 짜증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불평하고 있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사고를 피하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런 일들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것은 타이밍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저희 아버지가 명석아 라고 부르셨을 때 제가 아버지 아 좀 잠깐만요 제가 친구랑 채팅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끝나고 갈게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명석아 아이 아버지 명석아 아이 아버지 조금만요 라고 말하고 채팅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르시는 타이밍은 그때가 베스트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음성이 들렸다면 머뭇머뭇 거려서는 안 됩니다. 베스트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전 되게 많아요. 아버지 음성이 들리셨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은 세 번째,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그냥 담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파트 4. 죽지 않게 계속 보호하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죽을 뻔한 또 다른 이야기들인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노멀하지 않은 정말 특별한 경험들이에요. 유치원도 가기 전 아주 어릴 때 농촌의 어느 못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저 혼자. 어머니에게 수영하러 간다고 말하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그냥 놀러 갔다 온다고 말하고 혼자 간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잘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서 혼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제 기억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고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이 막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는데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늦게 와줬으면 저는 죽었겠죠. 그 타이밍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살던 곳은 촌이어서 오락실이 없었어요. 오락실에 가려면 다른 동네로 넘어갔어야 됐는데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걸어가야 됐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형이랑 같이 그 먼 곳을 오락한다고 몇백 원 가지고 갔는데 가던 중에 갑자기 총 모양의 돌이 갑자기 땅바닥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돌을 보려고 땅을 보려고 걸어간 게 아닌데 갑자기 그 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 눈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눈이 떠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지금도 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신기해서 그 돌 죽는다고 한 발짝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뒤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쉥 하고 간발의 차이로 제 앞을 지나간 거예요. 그 타이밍 우연이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알바를 마치고 지금 저의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호주에서 맞는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어디서 만나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최소 7, 80kg 정도 되는 차와 제가 부딪혔어요. 제가 그때 다리를 다칠까봐 순간적으로 다리를 들면서 제가 점프를 했고 제 몸이 차랑 이렇게 쾅 부딪혔는데 그 어마어마한 충격 때문에 차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저는 몇 바퀴 굴르고 땅에 떨어지고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액션 배우 같이 그대로 일어나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차는 박살이 났는데 저는 멀쩡한 거예요. 뭐 부사조도 아니고 제 왼쪽 팔이 유리창과 부딪혔기 때문에 팔꿈치 쪽 옷은 찢어지고 유리 파편에 바뀌어서 조금 스크래치가 나긴 했는데 멍도 하나 안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말고 운전자와 그 운전자 옆에 타신 분이. 저는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아무 후유증 없이 정말 멀쩡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날 사고 날 거에 대해서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면 또 우연인 것 같으세요? 영적인 세계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계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꼭 댓글로 이렇게 말하세요. 정신병원 가보래요. 무슨 정신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요. 예수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더 디테일한 이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 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일본 단기 선거 때 나라차기 하다가 이마가 콘크리트 모서리에 받쳤을 때 뇌진탕이나 푹 파이거나 크게 다칠 상황이었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파트 5.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이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은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본 선교 때 있었던 일들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영상을 봐주세요. 결국 사명자들은 사명으로 왔다가 사명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분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쓰실 그 이야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